예,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서 다행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가 이 손을 드는 걸 굉장히 의식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하트도 날릴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네. 누리꾼들의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 처리 결과다. 여야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선별 지원으로 축소하고 백신 접종 계층을 늘리기로 했으며 중학생 돌봄비도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추석 전 국민 지원을 할수 있게 돼 다행이란 뜻을 밝혔다. 예, 이 선정 대상이라든지 선정 규모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요. 중학생에게도 아동 특별 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최대의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약 5,200억 원 삭감됐다고 합니다. 예. 이 통신비 문제가 참 논란이 많았던 네.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삭감됐고, 또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군요. 이 외에도 사실 여야의 의견 대립이 뜨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관련해서는요,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및 특별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서요, 개인 택시뿐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지금 온 사회가 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시간에 제한받았던 음식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죠? 네, 이뤄집니다. 이번 추경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등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네. 네,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겐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도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였지만은 또 네. 심의하고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건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제출했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4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고요, 이 소상공인 새희망 사업 등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이게 네. 충분치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누리꾼들은요, 정부 정책에서 고등학생 학부모가 소외되는 게 씁쓸하다. 중학생 줄 거면 고등학생 돌봄비도 지급해야 한다. 예. 7080년대생들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선별적 지원 좀 아닌 것 같다. 국가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추석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 항상 여야 간 대립을 하다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추석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만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숨을 쉴수 있도록 네. 우리 경제는 돌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가수 하림이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곡으로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시작해 화제로 떠올랐다. 그 쇳물 쓰지 마라는 10년 전 철강업체에서 작업 도중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로 가수 하림과 프로젝트 퀘스천이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노래로 만들었다. 가수 하림은 이 노래를 작곡한 뒤 누구든 이 노래를 불러 SNS 공유를 통해 퍼지도록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예,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는 인터넷상에서 댓글에 이제 시를 달으셨던 분이죠. 제페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참 많은 국민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런 시였습니다만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수 하림 씨와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설립한 콘텐츠 후원 플랫폼 프로젝트 퀘스천이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요. 챌린지를 진행해 화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 도중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내용으로요. 프로젝트 퀘스천이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이 시를 노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수 하림 씨가 기획 의도를 듣고 흔쾌히 작곡을 맡아서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이 노래를 불러서 널리 퍼지도록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예. 근데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담긴 노래는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게 마련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메시지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러 가수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네, 다행히 하림 씨가 흔쾌히 작곡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겨우 성사가 됐고요. 하림 씨는 본인을 예술 노동자로 정의하고 원래부터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노래를 작곡한 뒤 그는 한밤중에 구의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의역? 서울에 있는 구의역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네. 여기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의역은 2016년 19살 김군이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곳인데요. 이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환기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는 구의역에 앉아서 완성된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노래로 위안을 얻고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항상 음악과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챌린지 참여자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예. 씨였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바뀌어왔나를 반문하게 되는 대목이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노래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챌린지에는 어떻게 참여할 네. 수 있습니까? 이 노래를 익히셔서 마음이 닿으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과 함께 불러주시면 되고 SNS를 통해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라는 태그를 붙여 올리면 하림 씨와 프로젝트 퀘스천 분들이 답글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게시물을 공유해서 널리 알린다고 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나나 우서분도 이제 노래 잘하시니까 한번 챌린지에 동참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네. 정말 마음으로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누리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감사하다. 가사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림 씨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가수다. 너무 감동스럽고 노래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챌린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림 씨 늘 응원합니다. 이 노래로 작은 울림과 잊고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하지만 일부 댓글 중에는요. 노래만 부른다고 일이 해결되나 저작권으로 돈 벌겠네라는 비난의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비뚤어진 네.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요. 인터넷이다 보니 예, 예. 의견들이 다양하게 댓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법상 조 씨의 보호수용시설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 가야지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의 뜻을 밝혔다. 예, 정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었는데 벌써 출소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지난 7월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후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지속할 걸로 예상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 후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자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이 피해자 아버지께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이 법과 현실 사이 그리고 법감정 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게 마련인데 출소 후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 안산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 선고를 할수 있는데요.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과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착용 치료 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 논란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정된다 그러면 조두순의 보호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면 좋겠지만 이 해당 법이 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위는 예외 조항을 둬서 보호 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법 적용 시점을 범죄 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 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청원은 5시간 만에 15,0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도 청원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논란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예, 국민적 감정들이 얼마나 이 조순에 그렇죠. 대해서 불안감도 불안감과 크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 CCTV도 늘려서 23곳에 71대가 추가로 설치되고요.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관 5명을 투입해서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 불안인지 또 사회적 네. 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요지경 세상, 피해자가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범죄자 출소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두순이 벌써 출소라니 주치의감형 사라져야 한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12년형이라니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은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 주취감형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 화두기도 네. 하죠.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긴 하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제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 학생 인권 조례가 도민 사회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결국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이후 또다시 심사 보류가 결정돼 도의회의 면필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토론도 하기도 했었는데, 아, 이게 참 쉽지 어려운 문제. 않습니다. 예. 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제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 학생 인권 조례가 도민사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결국 제주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데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된 이후 또다시 심사를 보류한 결과로 도의회의 면피성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번 비판은.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학생인권조례에는 신체 자유 및 체벌 금지와 함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 관한 권리 등이 명시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합니다. 교육위는 여러 지역사회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5천여 명의 조례 제정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 심사 보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임신, 출산,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법조문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 예.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더 논란이 뜨거운 것 예. 같습니다. 서울, 경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지역에서는 이 단어를 빼기도 하곤 합니다만, 제주도 지금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글쎄요, 찬반 여론이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심사 보류 기간만 더 길어지면 여태까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지난 7월 학생 인권 조례를 상정 보류한 데 이어 이번에 심사를 보류하면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인데요. 강시백 교육위원은 조례가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과연 도교육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도민사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서 제주 학생에 맞는 조례, 법률 제정, 각종 규칙 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가치 충돌을 조정하는 게 예.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 이성문 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보류한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앞으로도 뭐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 심사 보류 시기가 정해진 겁니까? 심사 보류 시기를 특정 짓지는 않았고요. 예. 이 교육위는 제주도 교육청에 일정 기간을 두고 예.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토록 주문했습니다. 이 자료가 갖춰진 이후 예.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예.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심사 보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는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오는 조례 아니다. 요즘은 교사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쳐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제정돼야 한다. 학생들도 합당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교육위원들은 뭐 하는 거냐? 교육위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함께 예. 교육위원 사퇴, 폐지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손안 들어주시고, 예. 네, 하트도 날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